과천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일반 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시의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대상은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입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스포츠 강사나 방과 후 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방송 작가와 사진 작가 등의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이며 보험 설계사 등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 형태 근로자들도 사업 등록이 돼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9일까지 과천시 일자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택시기사를 위한 긴급고용안전자금도 지원합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자금 국비 7천여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임시회를 열어 4억 9천여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과천시는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일반 택시기사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